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스포츠인들이 제12회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시상식에 모였습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현 선수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강재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첫 국가대표 선발과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현이 올해 가장 빛난 여성 스포츠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임시현은 대한민국 여성 스포츠인의 축제 MBN 여성 스포츠 대상 12번째 대상을 받고 드라마 같던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한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 무대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최인정과 복식 결성 1년 만에 항저우 은메달을 목에 건 이소희 백하나조도 우수상을 품에 안고 축제장을 빛냈습니다. 백하나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밸런스 게임으로 대신한 인터뷰에서 세계 랭킹 1위보다 대표팀 동료와의 경기가 더 어렵다고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팀이랑 하다 보면 좀 까다롭고 서로 좀 이기고 지고 하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리듬 체조 손재인도 고등학생답게 체중 관리 해방 대신 아이돌 가수와의 데이트를 선택해 시상식장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필릭스. 올 한 해 흘린 땀으로 유쾌한 축제의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은 내년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의 빛나는 활약을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